정부가 역경을 딛고 오늘의 신동읍을 건설하였던 것이 가진 자들의 행포로 말미암아 정길 절벽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존권 확립을 쟁취한다는 확고한 정상의 정상공유의 의원이신 우리 일만요 신동민과 안배강수 정상공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폐강지도 이제 행이 가능했던 것은 오직 노동자들의 피땀흘린 노동의 겪는 땅 겪는 직장을 버리고 떠나야 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 신국제 질서 하에서 자국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한층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국도를 높임으로써 우리 경제 전체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다음 상황을 앞두고 국정보장과 인간다운 사회 보장을 위해 정부 당국의 행정이 본 행정의 하변 강사로부터 저희는 당당을 묻겠습니다. 말이 무색할 만치 관계 당국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하여 온 이 작은 골짜기를 희망과 행복 가득 찬 구조치에 따른 폐광조치는 일만여 신동읍민과 광산 노동자의 생존권 위협이다. 한백탄광 폐광업무 순직 동지 통탄한다! 통탄한다! 아이 땀 빡빡 흘리는거 찍어야 돼. 심지어 전주도 보고 제일 눈물이 권하고만 그러네. 눈물 좋은 사람 뭐 하지 찍어. 아 지금 어떻게 뭐 치기를 좀 그만해.